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금메달은 3개에서 2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Nope. 그렇게 설정된 목표는 사실 선수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목표를 한두 개가 잡았다고 해서 메달을 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동계올림픽은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교적 보이콧 등 여러 이슈가 겹쳐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선수들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실력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이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수단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저희 쇼트트랙 대표팀 안의 분위기는 훨씬 좋고 더 잘해야지, 뭔가 더 해내야지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좀 더 몸에 힘을 풀고 시야를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뭔가 그런 팀 분위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평창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과거는 이제 다 힘든 건 잊고 앞으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스스로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더 따면 좋죠.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정된 목표는 사실 선수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한두 개로 잡았다고 해서 저희가 메달을 못 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저희가 할 것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정된 금메달 개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선수들의 거기도 흔들리지 않고 개개인적 목표를 잡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경기 사실 선수들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1차 베이징 월드컵을 다녀왔을 때 선수들끼리 뭔가 저희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한테 좀 더 판정이 좀 실격을 좀 더 쉽게 주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 경험을 토대로 아예 조금의 실격의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려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쑥스럽지 않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두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도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도 많이 중요하지만
후회 없는 레이스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올림픽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시합을 치러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시합을 보는 국민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시합을 준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